공룡들의 최후!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 한 번에 사로잡았군. 좋은 작전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공룡 사냥 계속해야 해요? 왜 그러냐, 티라나? 공룡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 우린 공룡을 괴롭히는 게 아니다. 공룡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일이야. 그렇지만 이제 여기 있기 싫어요. 돌아갈래요. 또 어리광이다, 비빗. 안 그래도 이제 돌아가야 해. 저 위를 봐. 어? 아니, 저건! 저게 뭐야? 하늘에 점이 있네? 소행성이야. 소행성? 그렇군.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오늘이 공룡들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떨어진 날이다. 오늘이? 여기가 카르비스 일당이 있는 시대야? 맞아. 우린 백악기 후기에 와 있는 거야. 공룡 시대는 정말 길게 이어졌군. 그 덕분에 진화가 이루어져서 각 시대마다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이 살 수 있었던 거야. 얘들아, 저기 좀 봐. 와, 진짜 많다. 테리지노사우루스야. 여기에 살고 있는 건가? 알이 있어. 둥지를 만들었구나. 어, 싸우는 녀석들도 있다. 꼭 용찬이랑 우람이 같아. 정말 닮았어. 뭐가 닮았다는 거야? 아기 공룡이 알을 깨고 나오려나 봐. 우람아! 이렇게 소중한 곳인데. 저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응? 뭔데? 하늘에 있는 저건 무엇입니까? 저게 뭐지? 바로 운명의 날이구나! 운명의 날? 그게 뭔데요? 소행성이다! 지구로 소행성이 떨어질 거야! 네? 반나절! 아니,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오늘이 그날이로구나. 저 소행성이 공룡들을 멸종시킨 건가? 그럼 당장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그렇긴 한데 카르비스 일당들도 아직 여기 있잖아. 우린 공룡 사냥을 막아야 해. 막아야지. 용찬이 말이 맞아.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 해보는 거야. 레이더가 반응하는구나. 카르비스는 근처에 있다. 좋아, 가자구. 그럼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해 놓으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려줘야 한다. 네, 박사님. 저건? 인형인가? 아니야, 저건 드론이잖아. 어? 공룡시대에 어떻게 드론이? 뭐하는 거지? 뭐야? 자동차? 저들은 우리의... 조상님이시다. 대자연 경비대라고도 하지. 대자연 경비대요? 그래,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도시 주변의 자연을 지켜왔단다. 일단 모두 피하자. 왜요? 같이 가! 할아버지, 왜 조상님들을 자꾸 피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설명해주마. 지금은 도망치는 게 우선이다. 끈질기게 쫓아오는데? 티톤, 흩어져서 따돌리자. 한 대는 내가 유인할 테니까 나머지를 부탁해. 좋아, 맡겨만두라고! 그나마 세모야! 안전띠 꽉 잡고 있어! 조준 완료! 미안하게 됐네! 다
다치진 않았겠지? 괜찮아요. 힘 조절했으니까요. 그래, 어서 가자. 응? 응? 더 빨리, 알큐온! 따라잡히겠어! 나만 믿어! 내 실력 봤지? 얘들아! 용재나!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빨리 클로비스 일당을 찾자. 레이더는 저기 저산 건너편을 가리키고 있어. 뭐? 저길 넘어가야 한다고? 말도 안 돼. 산을 어떻게 넘어?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소행성도 아직 그렇게 가까워지진 않았어. 아직은 괜찮아. 근데 할아버지, 왜 조상님들과 접촉해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건 말이다. 저기, 드라코렉스다. 거길 서라! 놓치겠어. 체질광선 발사! 아버지! 미안하다, 티라나. 우리 조상님들의 도시다. 이럴 수가. 공룡 시대에 어떻게 이런 도시가. 야! 저기 가면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널찍한 욕실도 쓸 수 있고 신난다. 뭐? 저길 가겠다고? 그래, 오라버니. 조상님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주실 거야. 정신 차려. 이제 곧 소행성과 충돌할 텐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왜? 조상님한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인사만이 아니다. 소행성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줄 생각이다. 뭐라고? 자원 파동으로 소행성을 사라지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비빗. 정말요? 그럼 공룡도 멸종하지 않겠네요. 진짜 멋진 생각이에요, 아버지. 말도 안 돼. 그런 짓을 했다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역사가 바뀌어버리잖아. 역사가 바뀐다고? 역사가 바뀌면 저희가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 만약 저 소행성이 떨어지지 않고 공룡이 멸종하지 않는다면 너희 인류는 탄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말요? 틀림없이 그럴 거야. 진짜로 그런 거라면... 그럼 우리도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겠지. 내가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시간 역설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군요. 시간 역설이 뭐야? 예를 들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우리 엄마랑 아빠를 못 만나게 해서 결혼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될까? 네가 태어날 수 없겠지. 그렇지. 그러면 결혼을 못 하게 한 너도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럼 이 경준이는 누구야? 바로 그게 시간 역설이야. 무슨 말인지 복잡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사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바로 그 말이야, 우라마. 그래서 못 만나게 하신 거군요. 그래, 소우야. 칼로비스의 반응이 잡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드라코렉스는 어디로 도망친 거지? 생각보다 발이 빠른 공룡 같습니다. 무슨 소리죠? 드라코렉스인가? 찾았다! 또 너이냐? 뭐야, 드라코렉스가 아니잖아. 칼로비스, 이제 그만 포기해라. 또 쫓아왔잖아. 저건 뭐지? 다이노사우로이드 경비대 드론이야. 경비대? 치, 그것도 뭐냐. 너희처럼 공룡 사냥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 그런 경비대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군. 칼로비스, 우리 조상님들은 대자연을 지키기 위해 공룡 사냥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것이 진정한 다이노사우로이드의 모습인 것을 너는 왜 모르는 거냐? 스테로, 당신이야말로 정말 모르는 건가? 이 별의 주인은 바로 공룡이다. 공룡은 수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다. 그리고 우리 다이노사우로이드가 태어나고 저 도시를 중심으로 지구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건... 다이노사우로이드의 도시?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저 도시 전체가 다른 별로 이동한 거야? 그래, 차원파도 에너지의 영향으로 말이야. 그 일만 없었다면 우리 다이노사우로이드가 지구의 주인이 됐을 거다. 공룡들이 멸망하고 우리가 지금의 별로 옮겨간 건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걸 이제 와서 바꾸려는 건... 응? 갑자기 왜 저러지? 그냥 돌아가 버리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지진... 이런...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소행성이야. 소행성이 떨어지는 걸 알고 도망친 거지. 조금 전 드론이 철수한 것도 아마 소행성 때문이겠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재집광선 발사! 아버지... 칼루비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어이 공룡 사냥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냐? 귀찮게 고는군. 티라라, 제이, 베틀로, 저 녀석들의 공룡들도 빼앗아와라. 배틀도 좋지만 지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건 그런데... 겁먹을 거 없어. 아직 배틀할 정도의 시간은 있으니까. 좋아, 겨루자! 너희의 다이소어를 한 마리라도 더 가져오겠어! 아버지, 아까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왜 배틀을 하라는 거예요? 배틀이 끝나면 바로 돌아갈 거다, 티라라. 어서! 알았어요. 티라라,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생각해봐. 난 배틀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어쩔 수 없구나. 좋아! 배틀이다! 가라! 메탈! 와라! 아슈터! 핫! 다이소어 크로! 고! 말이만 불러낸 거냐? 뭐 어때요? 간다! 메가스피노!
으쌰쌰! 드디어 내 차례구나! 가라! 메가스피너! 으쌰쌰! 얼른 따라오라고! 다이니소! 고! 으쌰쌰! 좋았어! 생각이 있었던 거냐? 상관없어. 어서 해치우자. 그래, 얼른 끝내고 돌아갈 거야. 창공의 돌진 스카이 예로 번개 소환 드래곤 스로 연속골이 채찍 데미지 스톰. 모두를 보호해줘! 동굴 방어막! 포레스트 실드! 공격을 막은 거야? 좋아! 반격한다! 가자! 디플로도쿠스는 내가 맡을게! 승리의 발차기! 빅토리 킥! 눌러버려! 헤비 트래플! 불꽃꼬리로 날려버려! 스파크! 꽁꽁 묶어버려! 랜드 가디언! 힘차게 밟아라! 해머킥! 쉽게 당할 순 없지. 은보호막! 어스코아! 테라노돈 가라! 돌풍의 날개! 매지컬 윙스! 우리 힘을 하나로 모아서 싸우자. 좋았어! 가자! 공포의 이빨! 피치바이크! 마지막 기술이다. 굴러라! 방송이 포탄! 바나나 다섯 쿵!
어떠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기술이다. 환상의 포효 플라스마 쇼크. 마지막 기술이다. 소사라 세계의 뿌리여 트리플 혼 어태. 낭비만 했군. 빨리 돌아가요 아버지. 치, 하는 수 없지. 아, 소행성은? 거기서 일어난 차원 파동의 힘이 너무 강해서 조절이 안 되는구나. 뭐라고요? 박사님, 어떻게든 좀 해보세요. 해봐야지. 너희들을 얼른 이곳으로 되돌려야. 정말 아슬아슬했다. 우리 돌아온 거 맞지? 살았다.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뜻하지 않게 엄청난 순간을 목격하게 됐구나. 네. 용찬아, 왜 그래? 이제 괜찮다고?